왜 그들은 비교 견적을 반대할까요? 소비자들은 비교 견적을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비교 견적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즘은 사실 이 비교 견적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다나와라는 사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나와는 컴퓨터 비교 견적 사이트인데 용산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즈니스입니다. 처음에 다나와가 나왔을 때 굉장히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도 이슈였고 그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들한테도 크게 이슈를 끌었었어요. 그 이슈라는 건 좋은 쪽으로의 이슈도 있었지만 입점 거부 업체, 그러니까 용산 전자 상가들이 그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협력 업체로 들어가는 거를 반대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나와에 가격 정보를 주고 나면 그 뒤로는 소비자들에게 일명 눈탱이를 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라는 게 지금은 많은 비교 견적 그리고 객관적인 금액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컴퓨터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나와가 나올 시점에서는 발품을 팔지 않으면 눈탱이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명 용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요즘에도 동네 PC 가게들을 보면 조립 PC로 사실 웃돈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런 가게들이 있긴 해요. 물론 그 가게들만의 살아남는 방법이겠지만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올려받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나와가 나오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는 대부분의 용산 전자상가 업체들이 협력업체로 돌아서게 됐죠. 다나와의 가격 정보를 주고 뭐 광고도 하게 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눈탱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줄어든 거죠. 바로 비교 견적 플랫폼 사업자, 즉 소비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판매자로부터 받아서 합리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가격 구도를 형성하게 만드는 비즈니스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제가 4개월 전에 세무신고 관련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바로 전자장부와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 관련해서 주위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고요. 실제로 전자장부를 사용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오히려 너무 어려워서 잘 하지 못하겠다, 뭐 그런 답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자장부라는 게 모든 게 다 프로토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정신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바로 세무 관련 비교 견적 플랫폼인 세무통이라는 어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비교 견적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영업자분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게 세무 신고기 때문에 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세무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무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메일도 주시고 카톡도 주셨는데 말 그대로 세무사들을 비교해서 견적을 내서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모바일로, 그러니까 어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어플로 견적을 신청하면 내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제휴 세무사들이 견적을 내서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7-8개의 견적들이 오는데 그 견적들 중에 뭐 가격 면에서 아니면 서비스 면에서 아니면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뭐 가격별이나 네이버 랭킹 순이나 아니면 리뷰가 많은 순, 리뷰 점수가 많은 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검색을 하듯이 세무사들도 그런 비교를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사실 아쉽다고 표현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존 세무사들이 100% 이 비교 견적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무사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아직도 이 비교 견적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세무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무 대리 수수료는 객관화되어 있지 않죠. 세무사들마다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무사를 직접 방문하고
방문해서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세무사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들어야 하는데 이런 어플들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그게 쉽지 않았죠. 단지 친한 가게 사장님에게 뭐 정보를 듣거나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무 견적 비교 플랫폼이 나오면서 세무사들도 사실 긴장을 조금씩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나와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자상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세무사분들이 예전 용산 전자상가의 용팔이처럼 이렇게 눈탱이를 제가 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플 자체가 입찰 진행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질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후기를 손쉽게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높여야 하는 무한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거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사실 있지만 세무 대리 수수료가 이런 세무통 어플을 통해서 하면 약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후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들은 가격만 저렴하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와 서비스가 보장이 되고 나와 소통이 되는 그런 세무사를 선택해야만 내가 믿고 꾸준히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세무사와 상담을 꼭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전화상으로라도 말이죠.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어가고 대부분의 업계에서 이런 비교 견적 플랫폼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적응을 많이 한 그런 업계들도 충분히 많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무 업계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뭐 가격 경쟁이 아니라 퀄리티, 서비스 경쟁으로 다시 또 한 발자국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높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본인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신고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바예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밝혔었지만 우리 가게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사실 이만한 게 없거든요. 아무리 작은 업장일지라도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손익관리에 있어서 내가 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물론 다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전자장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 여유 시간이나 또다시 세무 공부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안 되시기 때문에 직접 세무사에 맡길 때 좀 더 합리적인 비용과 서비스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런 형태의 비교 견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사실 이건 세무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런 비교 견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로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아마 동의할 거예요. 혹자는 뭐 마누라나 신랑을 이런 비교 견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이미 결혼하고 나서는 견적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이상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